포항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아름다운 동해바다, 시원한 바닷가 해수욕장, 활기 넘치는 죽도시장, 맛있는 과메기까지. 하지만 포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 있죠. 바로 철강도시 파이어! 포항하면 역시 철강. 하지만 공장 굴뚝의 연기, 뜨거운 용광로, 이런 것만 떠올리면 섭섭합니다. 포항의 역사 속에 흐르는 철의 문화가 예술을 만났습니다. 포항의 빛깔, 포항의 스토리가 철을 통해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 탄생하고 있는데요. 철의 도시 포항의 예술을 더듬히는 시간,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도 찾아옵니다. 스틸아트 페스티벌 2012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 포항에서는요, 100여 점이 넘는 스틸아트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에서는요, 스틸아트 작품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동반할 파트너가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은 질투가 날 정도로 잘생기긴 했지만 특급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 바로 만나봅니다. 우리 공태균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야, 길다. 예?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186입니다. 186. 이야,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야,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동네 발견서는 처음 인사드리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포항 MBC 신입 아나운서 홍태균입니다. 아, 평소에 이렇게 뉴스로만 시청자분들 만나 뵙다가 직접 뛸 생각하니까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약간 시험 보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경직돼 있어요. 좀 풀고 네.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만났어요. 날씨도 참 좋은데 네. 어떻게 평소에 영일대 해수욕장은 좀 자주 와요? 아, 제가 포항 온 지 세 달밖에 안 됐는데 10번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오. 바다도 아름답고 이렇게 걷다 보면 풍경도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분들이 많지요? 네. 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자주 오기는 하는데 사실 영일대 해수욕장 하면은 아름다운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품이요? 바로 그렇지요. 우리 스틸아트 작품들이 영일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스틸아트라고요? 그렇지요. 스틸아트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아트도 모르는데 스틸아트라고 하니까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틸아트 페스티벌. 스틸아트 페스티벌? 스틸. 스틸. 뺏는 거죠. 아, 마음을 뺏어요. 스틸인가? 스틸아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혹시 길게 간다는 건 아닐까요? 기, 스틸? 스틸 아닐까요? 땡! 틀렸어요, 틀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특급 도우미가 아니라 짐이 왔습니다. 금지막한 짐이 하나 온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뭐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 둘이서 오늘 멋있게, 재미있게 네. 뭐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만나보는 것 같은데 뭐부터 하면 되나요? 뭐가 오긴 오는구나. 뭘까요? 오는구나. 동영상인데?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제가 미션을 드릴 테니 1차 힌트를 듣고 작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힌트. 영일대 해돋이가 2016년에 포항 미술관의 타임캡슐이었다면 페르세폰의 납치가 이루어진 곳은 바다와 강이 이어지는 운하였으니 진격하는 워킹맨은 운하를 지키네. 마지막 만남은 철마가 달렸던 곳에 이루어진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철마가 왜 달리죠? 뭔 소리야? 페르소가 철마를 탔는데 해돋이가 나타났다. 이건 뭔 소리야? 그 안에 힌트가 있다니까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일단 힌트를 들어보니까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술 잘 모르는 남자와 포항 잘 모르는 남자를 위해 단계별 힌트에 찬스까지 챙겨온 제작진들. 과연 저희 두 남자는 무사히 힌트를 풀고 다섯 개의 작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포항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100여 점의 스틸아트 작품들. 이 중 우리가 찾아야 할 작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위해 보다 상세한 힌트 나갑니다. 함께 찾아주실 거죠? 아니, 조합을 좀 해보자고, 조합을. 그러면 나는 뭐 페르세포네 뭐. 페르세포네? 전 설마 들었습니다.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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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마 아니고? 설마. 아, 철마. 나 네. 철마라는 줄 알고. 페르세폰의 철마, 납치. 포항 미술관 들었습니다. 미술관, 타임캡슐. 타임캡슐. 문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대충 감도 안 오는데 어떡하죠? 이게 오늘 다 찾아야 되는 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거예요? 다섯 번째 다 거예요? 오. 그럼 대충 알 것도 같다. 일단 영일대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만난 곳이 영일대고 해도지 마설 오래 보면은 네. 그런 가문이 있어요. 우리 오픈이 어디서 찍었죠? 영일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 있을까?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죠. 그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지. 네. 일단 해돋이가 나왔잖아. 그치? 난 대충 알 것 같아. 해돋이 공원이, 해맞이 공원이 저쪽. 믿고 따라가도 될까요? 팔로우미. 팔로우미. 저쪽. 여러분도 팔로우, 팔로우미. 미션 스타트. 야, 그렇지. 해돋이, 뭐 타임캡슐. 우리가 이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동글동글한 모양일 텐데. 타임캡슐도 동그란 거나 네모난 거나? 어? 혹시 저 이게 해돋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 느낌이 네. 잠깐 제목은 어떻게 돼? 스페이스 P. 스페이스 P. 작가 오미크는 철조각이 비춰질 때 그림자 조각 플라톤 인... 플라톤이래 실제와 가상에는 플라톤 나오잖아! 플라톤 나오잖아! 이게 뭡니까? 완전히 까막눈이야! 작품을 봐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고 이것도 아니죠? 세상에, 이런 까막눈이 없어! 단순하게 접근하자고요! 우리가 이게 그래요 네. 아니 나름 배운 사람들인데 이쪽 방향이 맞는 걸까요? 조금만 더 못 믿어요? 네, 12년 차 아, 믿습니다. 아, 믿어 믿어 네. 12년 차네 포항 12년 차니까 이거 뭘까요? 포항에 12년을 살아도 모르는 아 이것도 거예요. 작품인가요? 융합 이것도 아니었는데 아 오늘 어렵다 아 오늘 봐도 어렵다 봐도 모르겠어요 봐도 아 오늘 어렵다 어렵다 어? 자신있게 이쪽을 얘기했지만 이쪽엔 지금 없어 자신있게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걸로 까끄러워 영일대 해수욕장에 이렇게 많은 스트라트 작품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멋있다 오. 야 이게 멋있네 영화 같은데 나올 것만 타워즈에 나올 것 같은 그죠 SF가 나온 관심을 갖고 하나씩 보니까요 미션도 있게 할 만큼 멋진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찾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얘는 뭐 파도 같은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뭔가 막 휘거나 쫙 휘는 조개가 깨진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제목이 어떻게 되지? 해돋이 연호랑 새우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이파이브 맞네? 맞네 이거 맞죠? 해돋이 정확합니다 뭐야 해돋이 같나요? 아니 이름이 해돋인데 그치 제목이 이름이 해돋인데 아니 딱 봐봐요 벌써 작품이 생긴 걸 딱 보면 딱 봐도 해돋이네 해돋이 생겼잖아 딱 봐도 해돋인데요? 근데 이게 왜 해돋이지? 근데 이게 왜 해돋이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힌트가 가리키는 해돋이는 이 작품이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이쯤 되면 다 왔어요. 네. 저기 여객선 타면은 저 앞에 보이지. 네. 벌써 여기까지 왔나요? 여기 끝이거든. 아. 야, 여 그래요. 끝에도 없으면 진짜 없는 건데. 뭔가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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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기도 하고 굵기도 한 작품을 찾긴 찾았습니다. 영일대의 해돋이. 와요? 이번엔 느낌이 반쯤 맞을까요? 제목이 없어. 여기 제목 있다. 여기 제목 있다. 이거 도넛의 길. 도넛의 길. 아, 절로 해가 뜨나 보다. 여기서 바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맞네. 여긴가요? 맞아요?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야, 영일대 끝까지 왔는데 드디어 제가 막 떠오르는 순간의 포착 보이시나요? 바다에 비친 햇살과 태양을 담은 작품 류신정 작가의 인상
해돋이입니다. 스트라트 작품을 찾다 보니까 영일대를 한 번 더 눈여겨보면서 좀 재밌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았어. 어려웠죠. 아, 너무 빨리 찾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끝에서 끝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정말 영일대의 끝에서 끝까지 왔어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우리 고생했어. 자, 그러자나 우리 저기 첫 번째는 찾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를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었죠? 생각나던 힌트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철마가 있었고요. 철마가 있었고 미술관이 있었고. 미술관? 황실은 미술관이 영일대의 속지에서 굉장히 가깝거든. 미술관부터 그럼 먼저 가볼까요? 미술관에 가면 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케이. 미술관으로 가자. 가자. 고! 미술관의 타임캡슐이라는 짧은 힌트를 들고 황실은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스트라트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찾을 수는 있을까요? 그쵸. 어? 야.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나무 꿈을 꾸었어. 이게 혹시 보면 네. 철로 만든 작품들은 그 나름의 약간 그 강인한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그 재질에서 오는 탄탄함. 맞아, 맞아.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어요. 네. 아까 1차 힌트가 네. 해돋이 다음에 분명히 미술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작품에서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힌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힌트 내용이 포항미술관의 타임캡슐이라고 했었거든요. 미술관의 타임캡슐. 여차저차 미술관은 일단은 왔어요. 네, 미술관에 왔는데 타임캡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뭔가 파거나, 그렇지, 땅에 묻거나 뭔가 네모나게 생겼거나 뭔가 열거나, 그렇지, 그렇지, 기념하기 위해서 딱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럼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이게 좀 클 것 같지 않고 뭐. 일단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공존의 표상. 옛날. 일단 한번 볼까요? 야, 제목이 여기 있네. 아, 뭐? 이거네! 타임캡슐? 2016? 타임캡슐 포항. 쉬웠네! 첫 번째가 어렵다 보니까 10번째 있어야 됩니다. 비교적 쉽게 찾은 두 번째 작품은요, 2016 타임캡슐 포항입니다. 포항시의 역사와 지명, 건물명 등 포항을 상징하는 220개의 문자가 모두 그냥 봤을 때는 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해설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나니까 분명하게 느낌이 딱 온다,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막연히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닌 게 있어야 제대로 보인다.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문양들이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뭐 문양들, 건물들, 지명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좋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일단은 저희가 기분 좋은 거는 찾았다는 거. 네. 빨리 찾았다는 거. 빨리 찾았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아까 페르세포네가. 뭐라고요? 페르세포네가 네. 납치된 곳이 운하 근처라고 했습니다.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 아는 사람이냐고요? 네. 내 지인은 아닌데. 아,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아닌 거죠. 페르세포네. 여자 이름은 같기도 하고. 페르세포네, 페르 예쁘네. 네, 아. 예쁘네. 네. 일단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어디에서? 문화에서. 그 여기 뭐 진격하는 뭐 뭐라 그랬지? 워킹맨. 워킹맨. 뭐 진격. 걸어다니는 것 같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저희가 찾아야 할 작품은 세 가지. 짧은 힌트에 의지해서 찾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시민 힌트에 찬스까지 총동원! 와, 크다. 포항 곳곳을 누비며 스트라트 작품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과연 저희 두 남자는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